그 옛날 임금님이 걸었던 세종대왕 백리길 따라 봄나들이 떠나보시죠. 대전 충청의 식수원, 대청호에서 즐기는 아름다운 벚꽃 미식 여행 소개합니다. 전교생의 절반이 야구부원인 학교가 있습니다. 야구 꿈나무들의 요람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우리 지구의 쉼표를 한번 살짝 찍어주기 위한 지구의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지난 1969년 미국에서 발생했던 그 해상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 날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지구 환경 오염의 어떤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네, 지구의 날이 세계적 규모의 그 시민 환경 운동으로 확산이 돼서 지금은 약 190여 개국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매년 지구의 날 전후 앞뒤 일주일을 기후 변화 주간으로 정해서 온실가스 감축과 1시간 소등, 차 없는 거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구온난화 얘기하기 시작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더워지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 생활 뭐가 있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뭐 종이 영수증이나 그 청구서를 모바일 영수증으로 바뀌면 0.2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하고요. 네네. 그리고 종이타월 대신 개인 손수건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려 6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저기 가전제품 플러그 뽑아놓자 뭐 화재 위험도 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만 해도 연간 12.6kg의 이산화탄소를 절약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귀찮아서 잘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요. 건데 지구 온난화까지도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니까 꼭 실천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께서도 지구의 날 맞아서 우리가 하나 정도씩은 오늘 같은 날이라도 좀 실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수진 씨 뒤에 지금 파란 하늘이 지금 펼쳐져 있는데 네. 우리 지구를 위해서 수진 씨도 혹시 실천하고 있는 뭐 작은 뭐 습관이라도 하나 있을까요? 저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요즘 카페나 마트에서 캠페인을 많이 하니까 저도 같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네, 요즘 그 텀블러 쓰는 거 기분 좀 많이들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오늘은 가벼운 옷차림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를 넘기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때이른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진천이 9도, 보은은 7도, 옥천과 영동도 9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기온 역시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웃돌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28도까지 치솟으면서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아침까지 안개가 낀 곳이 있겠고요. 공기질은 나쁨 단계로 다소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과 같은 더위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봄과 여름 두 계절을 모두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낮 기온이 더 올라서 25도를 웃도는 고온 현상을 보이다가 비가 내리면서는 기온 변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건조하니까요. 화재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뭐 이번 주 화수목에 비 소식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까 수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기온만 해도 28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봄 기운이 그야말로 막 팍팍 다가오고 있는데 이렇게 봄 기운이 있을 때 그야말로 미세먼지만 없다면 걷는 길 이렇게 걸어 보시면 참 기분 좋고 더 상큼해질 것 같습니다. 네, 무작정 그냥 걷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괜히 풀리는 것 같고 네. 잠시나마 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인지 그렇게 이렇게 걷기 좋은
열풍기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열풍의 시작이 아마 제주 올레길로 저희들 다들 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제주 올레길이 생태길이었다면 우리 충북에는 이야기가 있는 걷기 좋은 길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세종대왕 백리길인데요. 이게 과거 세종대왕이 눈병 치료차 그 초정 약수를 찾아서 행궁을 짓고 안지를 치료했다는 그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조성된 길이죠. 네. 자, 이 세종대왕 백리길에서 해마다 아주 그 걷기 여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특별한 걷기 여행 올해는 이 길 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졌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나들이하기 딱 좋은 봄날 세종대왕 백리길 따라 여정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곳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알게 돼서 되게 좋았고 미세먼지도 없는 날에 나와서 맑은 공기 마시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옛날 임금님이 드셨다는 도시락을 나누며 추억의 소풍길을 동행한 이들의 즐거운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옛 청주 연초 제조창의 담뱃잎 보관 창고였던 동부창고. 오늘날 청주 시민의 문화 놀이터로 통하는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올해 그 3.1운동 100주년이잖아요. 그거랑 좀 발맞춰서 그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마련하였습니다. 길을 나서기 전 간식을 나누며 서로들 얼굴을 익히는데요.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참가자들의 구성도 다양합니다. 날씨도 좋고 세종대왕 백리길이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친구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가족들하고 같이 봄나들이도 하고 또 충북의 역사나 유허지도 가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왔습니다. 그동안 봄, 가을로 나눠 세종대왕 백리길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는데요. 이번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에서 여행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의암 손병희 선생 유허지. 손병희 선생은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중 한 분인데요. 기계가 느껴지는 동상과 영정이 모셔져 있는 사당, 그리고 소박한 생가엔 독립운동가의 소중한 발자취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과 교육적 의미로 한번 다녀가시는 정도로 끝내는 것이 아닌 이곳에 담겨있는 역사적 숨결, 민족의식, 그리고 이곳에 피와 땀 흘린 많은 분들의 노력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이 쓰시던 유품들을 비롯해 청주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할 수 있는 의암 기념관인데요.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인물 손경희 선생과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1979년까지 그래 우리 원래 가난해 돈 안 받을게 그런데 이건 알아야지 우리 할아버지 독립운동 했어.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낸 독립운동가 손경희. 문득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선생의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자기 후손들이 대한민국이란 독립된 나라에서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힘쓰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네,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만난 뒤 이번엔 역사 속 음식을 만날 차례. 큰 박수로 오늘 맛있는 해설 역사 속 전통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가 잠시 이 여정을 함께하는데요. 오늘 도시락에 담겨진 음식은요. 바로 600년 전에 조리서 바로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산가요록이라는 조리서에 나와 있는 음식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락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종대왕 백리길에서 만난 이름하여 행궁 도시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세종대왕이 초정 행궁에 머물 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해지는 만큼 당시의 음식 역시 깔끔하고 소박합니다. 소풍에선 무얼 먹어도 맛있는 판에 역사 속 전통 음식이라니 그 맛과 의미가 배가 되지 않겠어요? 맛있습니다. 설명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이 훨씬 더 맛있고 되게 그 음식의 뜻을 생각하면서 먹게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보물찾기를 하는데요.
저 문 있는 데서부터 하나씩 다 찾아봅시다. 출발! 약방의 감초처럼 소풍하면 보험을 찾기죠. 네. 찾아야겠어, 오늘은 꼭. 찾아봐. 꼭 찾으시고요. 네, 꼭 찾아야겠어요.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알아요? 찾고야 말겠어요. 어디 수머니? 나와라, 나와. 야, 저기 있어. 어디? 거짓말이야. 아, 뭐야.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어느새 동심으로 돌아가 보물찾기에 몰두하는데요. 너무 작게 말아놨는지 잘 보이지가 않네. 잘 안 보이세요? 네, 진짜 안 보여요. 우와, 찾았다! 찾았어요? 네. 모두에게 행운이 돌아가진 않나 봅니다. 그래도 여기 행운의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도 몇 장 찾았어요? 두 장이요. 두 장 찾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애들이 더 잘 찾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딸은 찾았습니다. 보물찾기로 즐거운 한때를 보낸 후 세종대왕 백리길 여정이 다시 이어지는데요. 수백 개의 항아리가 장관을 이루는 이곳은 식품명인이 운영하는 농가 맛집이라는군요. 항아리 하나하나마다 집주인의 정성이 보이는 듯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장독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곳에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사진도 찍을 수가 있고 또 여기 그 사장님이 또 명인이시거든요. 그분이 또 장 만드는 것들도 때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 설명도 해드리고 아주 친절하게 해주셔요. 자연이 빚어준 수백 개의 항아리들. 드라마 촬영 장소로도 손색이 없는데요. 이런 장관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참가자들. 역시 남는 건 사진뿐이죠. 자, 이제부턴 본격적인 도보 여행이 이어집니다. 햇살도 좋고 봄바람을 가르며 조금 천천히 걸어봅니다. 2000m는 가는 거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야 재발한 것 같은데요. 세종대왕 백리길 여정은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지칠만 하면 나타나는 봄꽃의 향연 덕분에 걷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아까 위암 순병이 요지에서는 목련이 떨어졌어요. 아, 네, 맞아요. 여기는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봄날의 운치를 마음껏 누리며 여유 있게 벚꽃길을 걸어보는데요. 치유의 길로도 통하는 세종대왕 백리길의 의미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벚꽃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힘든 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끽하면서 걷다 보니 참가자들의 발길이 닿는 곳은 아름다운 풍경을 품고 있는 저곡리. 마을 안 독특한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쪽이 옛날에는 폐정미소였거든요. 실제로 사용하던 정미소였는데 이 공간이 마을 중심에 있어서 어떻게 살릴지 좀 보다가 결국에는 이곳을 카페로 좀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고 마을 주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정미소의 변신을 볼 수 있는 카페 내부. 방앗간의 아날로그 풍경을 그대로 살렸다는데요. 선조들이 쓰던 용품부터 마을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 사용하던 소품들까지 볼수록 정겹고 호기심이 넘쳐납니다. 이런 게 아직도 있어. 여기에 쌀. 이거 뭐야? 그 벼 껍데기 넣는 쌀이로 뭐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면서 와, 이런 게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곳이 있구나. 이런 전통이 아직도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어요. 정미소라는 뜻을 하나도 몰랐는데 정미소 카페에 와서 이런 것도 보고 되게 신기했어요. 정미소 카페를 나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시간. 꾸미지 않은 저곡리 사람들의 삶과 한적하지만 지난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을 탐방은 그래서 더 흥미롭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요. 역사적인 의미도 너무 잘 알게 되어서 너무 좋고 그런 역사적인 곳이 청주에 잘 많이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좀 보러 다니고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사라져가는 역사와 마주하고 시골의 정취를 만끽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은 하루. 숲길, 들길, 물길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세종대왕 백리길을 봄의 한복판에서 함께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잘 봤습니다. 걷는 길마다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고 문화의 향기가 피어나는 세종대왕 백리길 함께 알찬 소풍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세종대왕 백리길에서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 것도 참 의미가 깊었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국리의 정미소 카페 거기 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의 방앗간이 저렇게 변신할 줄이야. 예, 저런 것도 재밌는 것 같고요. 아무튼 숲길, 들길, 물길 따라 이어지는 세종대왕 백리길 여러분 이쁘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안질치료처 찾았던 초정약수 주변 나들이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인데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양반길, 2번 산마계획길, 3번 자들앞길, 4번 세종대왕 백리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 적지 마시고요. 정답 꼭 고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봄나들이 하기 좋은 길. 아까 구본상 아나운서가 말씀하신 그 좋아하는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정말 여기로 봄나들이 하면 좋다 하시는 길이 있다면 뭐 사진도 좋고요. 사연도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회인선 벚꽃길은 전국에서 가장 긴 벚꽃길로도 참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곳이 대전에서 충북 보은군 회남면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를 따라 조성된 26.6km의 그 왕벚나무 가로수길인데요. 국립수목원에서 선정한 아름다운 벚꽃길 20선에 선정된 길이기도 네. 합니다. 저는 잠시나마 그 호수의 전경을 쫙 보니까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연 생태관도 여러분 꼭 둘러보시고 민물새우탕 맛있어 보입니다.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생방송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안질치료차 찾았던 초정약수 주변의 그 나들이길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양반길, 2번 산마계획길, 3번 자들앞길, 4번 세종대왕 백리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긴 거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정답은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길, 봄나들이 떠나기 좋은 길. 여러분이 네. 좋아하거나 여기 정말 봄나들이 길로 추천합니다 하는 길 있으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또 유명한 거 굳이 안 고르셔도 됩니다. 나는 우리 아파트 주변 한 바퀴가 넌 제일 좋더라.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만 좋아하는 길 함께 정답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자, 중앙시장도 신중앙시장도 잘 봤고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모여있던 중학교 그야말로 주독 야운. 낮에 공부하고 밤에는 또 운동까지 계속하는 그러니까요. 멋진 모습 저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집에도 못 가고 중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데 부디 꿈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11자 복근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복부 운동만으로는 11자 복근 만들기가 힘드시죠? 그래서 오늘은 11자 복근의 효과적인 동작 로우 플랭크 트위스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 끝에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네발기기 자세로 매트에 위치해 주시고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게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뒤로 뻗어내 줄 거예요. 그 상태로 동작을 하는 동안 어깨가 빠지지 않게 몸통 위로 끌어올려 주시고요. 골반 잘 잡아주시고 복부 힘 잡은 상태에서 호흡 마시고 내쉰 호흡에 골반 오른쪽으로 트위스트할 때 골반이 닿을랑 말랑까지만 내려오시고 다시 반대 후 그렇죠. 다시 반대로 트위스트 다시 올라오고 그래서 복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복부를 더 꽉꽉 조이면서 동작 반복해 주실 거예요. 다시 제자리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내려오고 힙을 뒤꿈치에 붙여서 제자리로 돌아가십니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어깨 바로 아래 팔꿈치가 위치할 수 있도록 손깍지를 껴주시고 복부 긴장해서 한 다리 한 다리 다리 뒤로 쭉 뻗어내주세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몸통 골반에 틀어서 오른쪽으로 힙을 내려주고 다시 위로 앞 반대 왼쪽 트위스트 다시 위로 오른쪽 왼쪽 이때 골반은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로만 내려주시고요. 팔꿈치는 계속 바닥을 더 밀어서 복부 긴장해주세요.
다시 정면 돌아와서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놓고요. 한 손 한 손 걸어서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표 선생님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세종대왕이 안질 치료차 찾았던 초정약수 주변의 나들이길 이름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그렇습니다. 세종대왕 백리길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세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9006님, 6003님, 0577님 축하드립니다. 네, 9006님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 미동산 수목원 사진 보내주셨어요. 낮에도 그늘이 있어서 너무 덥지 않고 길이 좋아서 아기 데리고도 다녀왔다고 내려와서 먹는 매점 간식이 꿀맛이었다고 네. 아, 걷고 나서 먹는 건 모든 다 꿀맛이죠. 네, 예. 자 그리고 6003님 구룡산 산책길 자랑하고 네. 싶습니다. 오, 이맘때면 그래요. 산책길 따라 꽃길이 만들어지는데요. 네네. 걷기 산책하기 참 좋습니다. 놀러오세요. 문제시셨습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마치겠습니다. 네. 사실 0577님께서는 다음 달에 대통령 별장 가보고 싶다고 문자 주셨었는데 아, 대통령 별장 바로 청남대에서 대표적인 또 봄 축제죠. 영춘제가 지난 20일 막을 올려서 5월 12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야생화 150점을 비롯해서 볼거리도 많고요. 또 문화예술 행사도 풍성하게 열린다고 하니까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마이맨션에서 꽃향기가 가득한 현대식 한옥 소개해드리고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변함없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